배명준 카운트 패스 오세근 그대로 던져봅니다. 백투샷 좋습니다. 네. 지금 신장을 이용한 오세근 제트라인 부근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스펠맨 밀쳐내면서 백샷 득점. 첫 득점은 오마리 스펠맨입니다. 이 함정의 사실 시작을 만들어준 감독이 안야케이지 씨의 그 수비에 뭐 근간이 됐던 감독이 김승기 감독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탑에서의 석점 오세근입니다. 로춘 선수가 세깅을 하자 그 지금 램스크린 과정에서 강렬한 몸싸움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방패스 백도 컨트롤입니다. 배병준이 정말 많이 성장. 스펠맨 나옵니다. 스크린 오세근 수비를 띄우고 들어갑니다. 오세근 골밑 득점. 네, 좋았어요. 지금은 왼쪽 코너 오세근. 자, 림을 향해 돌진합니다. 라이어 득점 좋았습니다. 성공. 네. 네, 오세근 선수 때는 이런 부분 점수 차이를 벌릴 수 있는 기회. 변준이 형 드라이빙 시도 한번 놓쳤고요. 오세근 들어갑니다. 엔드 원 플레이. 야, 이 힘든 슛을 해냅니다. 네. 아, 대단한 감각입니다. 추가 자유투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6점 차. 오세근. 들어갔어요. 네. 오세근. 야. 지금은 거의 서커스 샷이었는데 네. 이게 들어가 오세근에게. 골밑 올라갑니다. 네. 득점 엔드원. 그렇죠. 예. 문성곡이 해결합니다. 해병준 포켓패스에 오세근 득점! 아, 정말 그림 같은 포켓패스로 배병준 선수가 오세근 선수 변준이 형 오세근 벽을 세워줍니다. 아, 기가 막힌 에이패스예요! 자, 지금은 변준이 형과 오세근의 완벽한 투맨 게임이 전개됐습니다.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부상이죠. 그렇죠. 스핀, 바운패스, 오세근 코너 쪽으로 문성곤 다시 건네줍니다. 45도 오세근 3포인트! 네, 골 밑에서 외곽까지요. 예. 자, 쏩니다 먼 거리. 오! 기계 버저비터! 야, 다 됩니다. 와, 이렇게 3쿼터의 마무리를 환상적으로 가는 걸 KGC입니다. 와, 환상적인 오재현 선수의 버저비터로 3쿼터를 마무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재현 선수의 수비가 강해요. 다시 핸드. 변준영 스크린 활용하고 있습니다. 포켓 패스, 엘버 점퍼, 오세근 들어갑니다. 자, 아주 좋은 피켓볼 플레이를 보입니다. 왼쪽 45도에서 넣어줍니다. 오세근. 자, 또 오세근이 포스에 들어갔습니다. 오세근 그대로 쏩니다. 뱅크샷 득점. 오세근. 오세근 벽을 세워줍니다. 포켓 패스 찔러줍니다. 기가 막힌 커넷 플레이 박지훈. 오세근 동료를 찾습니다. 오세근 직접 밀고 들어가는 선택. 스핀 그리고 페이더웨이. 오세근 들어갑니다. 야, 오세근 전성기의 오세근을 보는 듯한. 자, 벌어집니다. 오세근 쪽으로. 오세근 올라가는 파울이에요. 득점은 상대방체. 중요한 자유투를 앞에 두고 있는 오세근입니다. 엔드원 플레이 들어갔습니다. 석점 플레이 가져가는 오세근. 허일주 선수의 석점이 나왔어요. 변준영 오세근 스크린 활용합니다. 포켓 패스 이번엔 탑에서의 포메이션. 오세근 네, 좋아요. 응수합니다. 스리퍼 1차전에서도 성공을 거뒀던 모습이거든요. 예, 띄웠어요. 엔드원 플레이 아반도트 오세근. 개인주신 공격으로 2쿼터 경기 시작됐습니다. 스펠맨 외곽으로 오세근이 파고듭니다. 한손슛 림통과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주 득점을 공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변준영 오세근 쪽으로 자리 잡고 쏩니다. 네. 오세근 석점. 오늘 오세근 슈터를 거기다 세워놨거든요. 예. 계속 성공된 모습이거든요. 이것이 플랜 B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오세근이 드리블로 멋지게 돌파합니다. 골밑 득점 오세근. 네. 변준영 바운패스 인사이드 오세근 한손슛 들어갑니다. 있거든요. 예. SK도 지금 팀반칙에 걸려있기 때문에 파울업스 수비를 잘 해야겠죠. 오세근이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뱅크샷 득점. 아, 오세근 선수 확실히 영리해. 바운패스 오세근 엘보 점퍼 들어갑니다. 오세근의 득점. 네, KGC에서는 이제 오세근 선수 줄 곳이 없어요. 오세근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베이스 점퍼 들어갑니다. 오세근 박지훈. 자, 오세근의 공간이 있어요. 63대 54. 페네 다시 외곽입니다. 엑스트라 패스 와이드 오픈 문성곤 림쳐준 석점 길었어요. 리바운드 한 번 더. 엄청난 높이는 보아시합니다. 지금도 오펜스 리바운드 하나가 그렇죠. 이번에 오세근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는 KGC. 자, 압박을 넣어주고 있는 SK입니다. 박지훈 안쪽으로.
자, 잘라 들어간 문성곤입니다. 까맣게 패스 그리고 오세근의 마무리. 컨디션을 좀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렇죠. 3회세의 포메이션 오세근. 좋습니다. 네. 아, 물러나지 않아요. 예. 그렇죠? 지금은 허일영, 김선영, 자매원이가 나와 있는 SK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베스트 멤버들 넣으면서 드롭존을 섰어요. 예. 그러면서 맨투맨으로 바꾸는 수비거든요. 반패스에 오세게 가볍게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SK가 이 코너 들어와서 역전을 만들었습니다. 반패스. 멀어지렀습니다. 까맣게 반패스에 오세게를 맞추고 지난번에 활용합니다. 석점 길었어요. 리바운드 제니 멀로. 아, 멀로 선수가 그리고 멀로가 달립니다. 멀로 반패스에 오세게. 오세근 선수가 상대의 파울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네. 최국현 선수의 파울이었어요. 초과자의 오세근. 이번에 들어갑니다. 41대 36. 패. 김성건. 오세근 베이스라인 점퍼. 깔끔합니다. 네. 타임을 하나 끊어주죠. 오세근 선수가. 예. 변준영. 오세근 슈퍼에 활용합니다. 바운패스. 이번에 오세근의 블럭합니다. 아, 들어갑니다. 오늘은 피처레이보다는 공격을 많이 주문했다는 김상진 감독. 오늘 스타맨의 득점이 어느 정도 나올지도 궁금하네요. 예, 오세근 스크린 세웠습니다. 변진영 바운패스 인사이드 오세근의 득점을 출발하고 있는 KGC 홍원. 순간적으로 공간을 찾아봤습니다만 득점을 만들지 못합니다. 아웃넘버 상황입니다. 변진영 뒤쪽 트레일러 오세근의 득점. 아, 빠르진 않지만 진짜 정확한 타임에 트레일러로 변진영 코너 쪽으로 아반도 잘 맞추고 넣어줍니다. 오세근의 점퍼 클럭합니다. 자, 지금은 밸런스가 안 맞나 했는데 아, 그래도 훌륭하게 성공. 10점 차입니다. 변진영 지금은 피켓롤을 추구하고 있는 KGC고요. 변진영 바운펜 외곽으로 참어듭니다. 다시 오세근 선택 날려보냅니다. 드리블 이후에 점퍼 리폰과 자, 정말 노련한 베테랑 오세근. 야, 미들 점퍼를 또 침착하게 성공. 오세근 스팸의 쪽으로 최부경이 수비하고 있습니다. 다이브 들어갑니다. 스팸의 외곽 오세근 찔러줍니다. 터치패스 아반도 다시 찔러줍니다. 문성건 외곽 오세근 흔들면서 들어갑니다. 오세근의 점퍼 들어갑니다. 아, 오세근의 득점을 추가하고 있는 킵. 슬라이드로 쫓아가기 때문에 상대 디펜스가 언더로 쫓아가기 때문에 상대 찬스들이 많이 납니다. 문성건 바운패스 오세근 쪽으로 한 손으로 던집니다. 아,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오세근의 득점. 네, 해결사 네. 면모뿐만 아니라 동료들까지 생각을 해주고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스팸의 왼쪽 45도 드라이브인 킥아웃 오세근 림 조준 석점. 아, 좋습니다. 예. 공간 잘 만들어주고 스펠맨이 좋은 패스 하나. 멀로 핸드업 변준영 스펠 맞추고 멀로 쪽으로. 아, 기가 막힌 패스 워크입니다. 예, 좋았어요. 지금은 리턴 왼쪽에 서 있는 배병준입니다.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아, 기가 막힌 패스 워크 오세근의 득점. 예. 멀리 선수가 멀로 선수 지금 하이에서 상대 잘 풀어주고 멀로 아, 무리하지 않죠. 핸드업 배병준 벽을 세워줍니다. 미스매치 배병준 바운패스 오세근 빠져나갑니다. 멋지게 대침해서 올라갑니다. 좋았어요. 예. 두 점차 두 점차 69대 67. 남은 시간 3분 45초. 멀로 기가 막힌 에이패스예요. 다시 외곽으로 라인 확인 오세근입니다. 와! 야! 지금은 KGC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KGC의 시간. 변준영의 석점 그리고 오세근의 석점까지. 야, 이걸 이겨냅니다. 만들어냅니다. 이걸 3쿼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KGC입니다. 변준영 네, 수비는 계속 3-2 지역방어 아바도 쪽으로 코너의 분석군 안쪽을 찔러줍니다. 오세근 인사이드 그렇죠. 득점 인력 상대 반칙. 시즌 기록은 13.1득점을 기록합니다. 멀로 박재훈 대병준 쪽으로 왼쪽으로 넣어줍니다. 오세근 멀로가 잘라 들어갑니다. 네, 지역방어를 또 섰거든요. 선수를 봐주는 세트 플레이 하나 나왔고요. 오세근이 빠르게 올라가다가 오세근 해봅니다. 어, 석점이에요? 잘 맞추고 쏩니다. 네. 오세근 석점! 이번 챔피언 시리즈의 오세근 선수는 석점 슈터다운 슛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또 심장이 낮아지고요. 페맨 반패스에 잘라 들어갑니다. 리바스로의 오세근의 득점! 네, 확실히 준비한 모습대로 공략을 해내고 있습니다. 네. 김선영 김선영 비하인드 백드립에 김선영 파고듭니다. 두 명 사이 원인 블락샷! 블락샷! 아반도가! 아반도가 뜹니다! 아반도가 뜹니다! 스미스고 KGC! 그리고 스팸에 공을 주었어요. 인사이드! 오세근의 득점! 오세근의 득점! 다시 득점! 91대 99! 와, 그 혼전 상황에서 어느 팀의 우승 트로피를 가져갔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팀이 우승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클라 5초 남았어요. 변지라 파고듭니다. 페이더웨이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가 나옵니다. 오세근 그리고 윌스 그리고 윌스. 아 파울이 예 지금 파울이 선언됐어요. 파울이 선언됐어요. 허위적인 파울이에요. 너무 중요한 자유투 1구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세근 자유투 1구 들어갑니다. 99대 97 자유투 2구 오세근 오늘 경기 현재 19득점째 자유투 2구 오세근 들어갑니다. 100대 97 이제 이 선수를 떠나보낼 준비합니다. 아... 어깨 부상이었던 양희종이 3초의 시간을 이제는 코트 위에서 보내겠습니다. 또 여기서 공을 뺏어냈는데 이렇게 경기가 끝납니다. 지난 시즌 왕좌의 자리를 노렸지만 고민을 마시고 절실고심 새로운 시즌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뤄낸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 동아시아 슈퍼리그 대회 올 시즌 그들이 가는 곳에는 우승컵만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승컵에 들어올리면서 챔피언이라는 단어의 주인공이 됩니다. 팀 통산 두 번째 동아 우승 2022-2023 챔피언 안양 KGC입니다.